대구에서 국내 31번째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61세 여성으로 17일 오후 3시 30분 수성구 보건소를 찾아 발열과 폐렴 증상을 호소했고 즉시 대구의료원으로 격리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6일 교통사고가 나서 7일부터 수성구 모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17일 발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 이날 오후와 18일 새벽까지 진행된 두 차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두통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지 않았고 정부가 폐렴 환자에 대해 감염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주로 병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5일과 16일 두 차례 남구의 모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15일에는 지인들과 동구의 호텔 뷔페 식당에서 전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해당 보건소에서는 31번째 환자가 방문한 병원과 교회, 식당 등의 출입 통제와 방역을 하고 CCTV와 카드 사용 내용 분석으로 접촉자를 확인 중입니다. 남편과 두 명의 자녀는 자가 격리 중인데 아직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환자는 최근 한 달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고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본사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감염과 직접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가용 차량과 택시를 번갈아 이용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 경로와 접촉자 정보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